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많은 여섯 쌍둥이를 읽어볼게요. 제주 많은 여섯 쌍둥이. 옛날에는 어느 마을에 여섯 쌍둥이가 살았지. 이 여섯 쌍둥이는 저마다 아주아주 아주 신기한 재주를 하나씩 타고났어. 첫째는 눈이 하도 밝아서 천리 만리 보기. 둘째는 손만 대면 재물쇠가 딸깍 열리네, 연이 딸깍. 셋째는 무거운 짐을 져도 자꾸 가벼워, 진동만둥. 넷째는 두들겨 맞을수록 간지러워, 맞아도 간질. 다섯째는 펄펄 끓는 물에서도 덜덜 떨어, 뜨거워도 찰세. 여섯째는 깊은 물에서도 무릎까지밖에 안 차서 기푼이 야친이었어. 어느 해 여섯 쌍둥이가 사는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 풀뿌리와 나뭇가지까지 다 먹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 엄마 배고파요. 집집마다 굶주린 아이들이 엄마의 치맛 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지. 하루는 제주 많은 여섯 쌍둥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천리만리 보기가 멀리 내다보니 세상에, 고을 사또 관총국간에는 양식이 그늘그늘 쌓여있지 뭐야. 저 곡식을 온 동네에 풀어먹이자. 여섯 쌍둥이는 마음을 모았지. 다음날 새벽에 여섯 쌍둥이는 관청 곶가스를 살금살금 갔어. 연이 딸깍이, 곶감분들 딸깍 연이, 진동만둥이 쌀가마니를 잔뜩 짊어지고 나왔지. 여기 쌀가마니 받으시오. 여섯 쌍둥이는 곡식을 온 동네에 굴고 구루구루 나눠주었어. 이튿날 사또는 펄펄 뛰었어. 그 만찬 쌀가마니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놀랄 수밖에 없지. 도둑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놀란 포졸들은 방망이를 들고 우르르 마을로 달려갔어. 그런데 마을에 가보니 이게 웬일일까? 이제껏 쫄쫄 굶고 있던 집집마다 가마솥에 쌀밥이 허옇게 넘쳐나고 있었어. 옳지, 내 몸들이구나. 포졸들은 어른과 아이고 꽁꽁 묶어놨지. 그때 맞아도 간질이 앞으로 썩 나섰어. 날 잡아갖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쇼. 포졸들은 맞아도 간질을 꽁꽁 메어 묶어 데려갔어. 저놈의 불길을 매우쳐라! 사또의 고함 소리에 포졸들은 철썩철썩 맞아도 간지를 엉덩이에 곤장을 내리쳤지.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맞아도 간지를 아이고 간지러 하고 웃으니 사또가 깜짝 놀랐지. 이 녀석 참말이냐? 어디 내가 맞아보자. 이번에는 사또가 형틀 앞에 엎드렸어. 얘들아, 한번 힘껏 쳐봐라. 포즈들은 손바닥에 침을 탭탭 뱉고 아주 힘껏 때렸어. 아이고, 나 죽네. 사또가 너무 아파 울면서 명령했지. 내일 저놈을 끓는 물에 넣을 테니 오늘은 오게 가두어라. 그날 밤 소문을 들은 연이 딸깍이 맞아도 간지를 오게로 빼내고 뜨거워도 찰새를 들여보냈어. 이튿날 포졸들이 뜨거워도 찰새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담았지. 그러나 뜨거워도 찰새는 오히려 오들오들 떨며 재채기까지 하는 거야. 아이고 추워. 에취.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사또는 어항이 벙벙했어. 정말 차갑나 하고 사또가 손을 가마솥에 쑥 넣었지. 아이고 내 손. 사또는 너무 뜨거워서 울면서 말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저놈을 강물에 빠뜨리자. 그날 밤 소문을 들은 연이 딸깍이 이번에는 뜨거워도 찰새와
기프니 야채니를 바꿔 넣었지. 이튿날 기프니 야채니는 깊은 강의 풍경 던져준 모양. 그러나 기프니 야채니는 청벙청벙 뛰어놀기만 했어. 아이고, 놀기 좋다. 물 좋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사또는 머리를 갸웃갸웃 하더니 옷에 홀라당 벗어놓고 강물로 풍덩 뛰어들어가 봤어. 아이고, 나 살려라, 나 살려. 사또는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어푸어푸 물만 시커 먹었지. 포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살아난 사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어. 사또는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고 기프니 야트니를 풀어줬지. 그 후에도 여섯 쌍둥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오래오래 걱정 없이 살았단다. 아마.